경상북도가 다음 달까지 원예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 하락 부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당근과 노지,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의 농가는 생산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 지원금은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지와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대상 품목입니다.